that과 what을 갖다가 구분하는 문제, 바로 문제 위주로 설명할 텐데요. 가장 간단하게 20초 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what인 경우에 무언가다 라는 말을 갖다가 넣었을 때 자연스러워져요. 그런 경우에는 what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that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모파파는 사람인데 내가 만든 무언가다 하면 뭔가 어색하죠? 모파파는 내가 만든 사람이다 하면 괜찮아요. 자, 근데 사람인데 내가 만든 무언가다. 이게 뭐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that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두 번째 거 보세요. 자, this is what I made. 이게 정답인데, 자, 이게 내가 만든 무언가다 하면 딱 되죠. 그렇죠? 자, 그럼 what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갖다 넣어봤어요. 뭐 물론 이게 내가 만든 무언가다라고 안 하고 이게 내가 만든 것이다 해서 뭐 대신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그럴싸하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넣어봐서 되면 무조건 what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고 I think 모파파 is old 그랬습니다. 자, 나 모파파는 나이가 많은 무언가를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무언가 넣어봤을 때말 되는 거는 what? 야, 요거, this is what I made.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 이제 무언가 넣어보면 돼 하고 what하고 다 구분할 수 있겠구나. 꿀 빨고 이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자, 무언가를 넣어봐서 해석을 해봐서 말이 되면은 푼다는 얘기는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해석이 되려면 뭐랄까 모르는 단어가 없단 얘기예요. 그게 뒤에 거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렇죠? 모르는 단어가 많아지면 문제를 갖다 대타고 왔을 했다고 구분을 못하게 된다는 아주 황당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that하고 what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그렇죠?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